2016년 12월 5일 아 6일이다 6일 전국의 로그. 내가 로그한 지 꽤 됐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로그를 찍는다. 요즘은 팬미팅, 일본 팬미팅 투어를 하고 있고, 일단 팬미팅이 즐거워서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. 행복하고 또 이 팬미팅이 끝나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상을 받았다. 아 진짜 이제 웬만하면 상을 받으면 기쁜 마음이 커서 잘 울지 않는다. 왜냐 기쁘기 때문에. 근데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아미 분들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되게 당황했는데, 아 그게 진짜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고 아미도 고생을 많이 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눈물이 흘렀던 것 같다. 그때 흘린 눈물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진영이 말했듯이 정말 뜨거운 걸 느낄 수 있었다.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.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비싼 돈을 들여 가상악기를 사고 이제 진짜로 형들처럼 진짜 작업이란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용기가 나지 않는다. 자신이 없어서. 그래도 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니 지금 차근차근 한번 부딪혀보겠다. 그리고 뭐 요즘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. 난 지금 행복하다. 그렇다. 지금 화장을 하고 나서 이제 팬미팅 끝나고 로그를 찍는 건데 눈만 지우고 왔는데 되게 밋밋하다. 그래서 로그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다.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. 이건 뭐 항상 하는 말이고. 내가 지금 로그를 찍으면서 뭐뭐뭐뭐다 이거를 몇 번 했을까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다. 하지만 난 로그를 나오면 로그가 나오면 보지 않는다. 왜냐면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. 난 그냥 앞으로 로그를 계속 찍을 테지만 그냥 무조건 영상 끝에는 열심히 살겠다로 끝내겠다. 파이팅 하겠다. 2016년 12월 6일 전국의 로그 끝.